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해설입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 보면서 오늘과 내일의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의 경우 오늘 아침부터 영향을 주었던 구름대인데요. 이 구름대가 점차 남동진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벗어남에 따라 앞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이 구름대가 보일 건데요. 이 구름대의 경우에는 대기 상층 약 5km 고도에 영하 35도 이하의 매우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류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입니다. 다만 이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구름대의 경우 동진하는 흐름을 따라서 빠짐에 따라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 서해상에서부터 이류가 된 구름대의 경우 따뜻한 서해상 해수면 위를 지나면서 강수 구름대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북서풍 기류를 따라서 우리나라로 유입됨에 따라 오늘 밤에 전북과 전남 남해안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로 영향을 주겠는데요. 이 구름대가 점점 남동진하면서 오늘 밤에는 제주도 산지에 비 또는 눈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한 강수 구름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상층의 강한 한기는 점차 동해상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동해상에는 저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저기압성 회전을 따라서 발달한 구름대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강원도와 경북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는데요. 상층 한기의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강수 형태는 눈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내일 새벽에는 이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여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저기압이 내일 새벽까지 영향을 주다가 점차 상층의 강한 흐름을 따라서 빠지면서 눈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후면에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동진하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7시 단기예보를 보시면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제주도 산지에 내리는 눈의 경우에는 한기의 축이 주로 동해상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 산지에 미치는 한기 이류는 그리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1cm 내외의 적설로 다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내리는 눈의 경우에는 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cm, 강원 영서에는 1에서 5cm, 그리고 경북 북부에는 2에서 7cm,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cm 내외의 적설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 또한 많은 눈이 예상이 되어 있는 강원 영동의 경우에는 오늘 밤부터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시설물 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우리나라에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됨에 따라서 전국이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이하의 낮은 기온 분포를 보여서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맑은 날씨에 일사의 영향을 받아서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한 6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커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층에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해안 지역과 강원 산지, 그리고 제주도, 일부 충북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로 인해서 지금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이런 강한 바람으로 인한 위험 기상은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와 특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김